네, 정부가 8일부터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윤동진 부평문화거리 상인회 회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평문화의 거리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인분들 어려움이 많으셨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손님들도 지금 많이 안 오시는 지금 편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4인 이상 그 집합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고 계신 우리 인천 시민분들의 발걸음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좀 늘었습니까? 저희 문화의 거리만을 따지자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 뭐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 특히 이렇게 문화의 거리처럼 이 가두점들이 있는 데는 매출이 더 떨어지고 오는 수도 굉장히 그 고객 수들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죠.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일제히 강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이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수 있게 된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께서 서운한 감정도 있으실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여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류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같이 모여 있는 저희 상인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카페들도 마찬가지고 뭐 가두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른 데는 그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국가를 그걸 갖다 격차를 놓게 되면은 영업시간에서 여기도 같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느냐. 그래야지 저기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 같다가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인천시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난 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실제로 우리 상인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요거 지금 3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출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예, 잠깐이나마 뭐, 저번에 2차 때 해줬듯이, 작년에 해줬듯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사막에서 입술에 물 묻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뭐 잠깐 스쳐가는 그냥 뭐, 단비라고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지원에 대해서도 뭐 지원 업종에 대해서도 뭐그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희 지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대출 지원을 해줬을 때 원금과 이자납 같은 걸 갖다가 이자 기한을 원리금 이자 기한을 갖다 좀 연장을 해주는 게첫 번째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계세죠. 지금 가계세를 못 내갖고 지금 이제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기로에서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계세 지원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계세를 갖다 임대인들이 깎아줬을 때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혜택이 그분들이 느끼질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가계를 깎아줘봤자 자기들도 뭐 혜택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혜택이 없고. 임대인들도 깎아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네, 좀 실효성 있는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고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말 그대로 문화가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청정 지역이고요. 아직까지 여기 문화의 거리에서는 코로나 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는 뭐 매달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안전한 거리니까
꼭 나오셔갖고 저희 문화의 거리 쇼핑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처럼 애써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발걸음을 해주셔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동진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